르세라핌과 미니 팬미팅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먼저 피아노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듣자마자 100만 볼트 전기처럼 찌릿한 이번 타이틀곡 크레이지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크레이지는요, 나를 미치게 하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차릿함과 가슴 뛰는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오, 그럼 저희 안무 챌린지도 한번 해볼까요? 안무 챌린지도 크레이지 컨셉에 맞게 크레이지하게 다같이 완전 프리스타일로 보는 거 어때요? 네, 좋아요. 다같이 미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들 크레이지 시동 거시고 음악 주세요. Let's go, let's go. Act like an angel and dress like crazy. 네, 제가 좀 제일 심한 것 같긴 하지만 다들 아주 제대로 크레이지 크레이지 하신대요. 그쵸 그쵸. 계속해서 엠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너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어나 여러분들이 엠넷 플러스를 통해 르세라핌에게 궁금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최근 르세라핌 단톡방에서 가장 미쳐있는 주제가 궁금해요. 저희는 단체 사진 컨펌하기에 미쳐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많이 당해요. Sorry. 단체 사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빠밤. 크레이지라는 말에 걸맞는 컨셉을 들고 와서 피어나들 전부 깜짝 놀랐는데 슈퍼 크레이지한 표정 보여줘! 르세라핀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침 저희 노래에 슈퍼 크레이지 파트가 있는데요.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내 답은 make me super crazy. 슈퍼 크레이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윤진이가 프로듀싱한 미치지 못한 이유 진짜 띵곡이야. 한 소절만 불러줘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비현아. 그럼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What's crazier than love. 네, 여기까지가 피어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오늘 크레이지 외에 한 곡 더 준비하셨죠? 네, 100 하렘팡을 준비했는데요. 무엇을 하든 미친 듯 즐기는 르세라핌의 태도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다 같이 신나게 즐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컴백 무대 열심히 준비한 르세라핌에게 피어나 여러분이 파이팅 있게 기 한번 보내드릴까요? 피어나 여러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르세라핌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계속해서 데뷔 20주년을 맞은 유나 선배님과 NG, 힙 그 자체, 우리 명재현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무대가 방송 최초로 공개되고요. 엠믹스와 제로베이스원, 커피향 가득한 먼슬리 엠카피까지 쭉 이어집니다. 함께해주세요. 그럼 유나 선배님부터 만나볼까요? 태양 물고기!